제가 25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돼서 와 인생 진짜 뭐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저는 사진이랑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공간에서 나는 뭘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히 그냥 커피가 떠올랐거든요. 누구나 카페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대충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럼 일을 해보자. 그래서 홍대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홍대 칼디커피라는 데서 일을 시작했고 원래 계획은 이랬거든요. 6개월씩 돌아가면서 좋은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좋은 점들을 쏙쏙 흡수해가지고 최고의 카페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한번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일하고 3년 뒤에는 나는 오픈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홍대 칼리커피 가서 핸드드립 한잔 나가는데 처음 나가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만에 졸업하는 꿈은 무산이 됐고 그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파트타이머였지만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파주에 있는 칼티커피 공장에서 또 1년 반 정도 로스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처음 커피를 시작하게 된 거고 YM 커피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유럽에서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고요. 입맛 비교를 통해 시작했어요. 한국인과 유럽인의 입맛 비교. 그래서 그 입맛 비교를 통해서 그냥 또 그걸 이렇게 경험으로만 하기에는 흘려보내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커피 잡지사 찾아가서 이런 컨텐츠 있는데 컨텐츠화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분량이 되면 1년 동안 연재를 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 총 1년은 못했어요. 왜냐면 짐이 양쪽 캐리어에 한 50kg가 이렇게 되는데 와 진짜 살이 제가 보통 63kg 정도 됐었는데 막 59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3개월 정도 연재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썼던 글의 제목이 YN 커피 프로젝트 인 유럽 2015였어요. 이제 그렇게 갔다 와서 어떤 커피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6평짜리 공간을 구한 게 서울 은평구 연신내 대조동에 있는 6평짜리 YN 커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그때 은평구 대조동에 사실은 저는 매장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라인더부터 사이폰 비미터까지 제 방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에 바처럼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더 이상 뭘 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 데려와서 커피 마시게 하고 앞에 돈통 놔두고 한잔 마시면 1,000원씩 내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더 짐이 많으니까 아, 이제는 좀 연습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위치가 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렴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사람이 아예 안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바 테이블만 놓게 됐고 창문에는 이제 창가 2인석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간판도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졌고 결정적으로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은평구 연신내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연습실 개념으로 이제 얻었고 간판도 없지만 밖에서 보면 누구나 카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또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찾으시는 분한테는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그냥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즐기기 위한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홈카페를 했는데 홈카페가 너무 커져서 연습실을 네. 구한 거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장비병이 도져가지고. 매매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매매는 전혀 아니었고, 천에 50만 원, 월세로 들어갔고, 제가 커피를 정말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낮에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퇴근하면은 4시 반 정도 되는데 5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연습하고 뭐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 있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본다고 생각하고 나가 있어서 이제 취미 생활로 50만 원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다. 한 달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연습실이긴 하지만 네. 손님들도 많이 오셨나요? 일단 비 오고 눈 오면은 하루에 진짜 안 오신 날한명온 날도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한 분이 두 분이 되고 그두 분이 네 분이 되고 여덟 분이 되면서 저녁에만 여는데 평일에도 거의 만석이었고 1년 정도 되니까 매일 만석에 주말에는 웨이팅까지 생기면서 근데 또 재밌었던 거는 오시는 분들이 매일 오세요. 그래서 항상 오시는 분들이 와주시고 자리를 잡아주시니까 또 되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손님들끼리도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뭔가 매장의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커뮤니티의 느낌이었고 그래서 더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손님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나가면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들어오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문 열고 살짝 빼꼼하면서 여기 카페 맞아요? 라고 항상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아 그럼요 카페 맞아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오셔서 제 마음가짐은 그랬거든요. 한 번만 온 사람은 없게 만들자. 무조건 다시 오실 수 있게 해보자 라고 마음가짐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같이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네. 어느 기간 정도 계셨었어요? 거의 딱 2년 정도 있었어요. 15년, 16년, 17년 7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준비기간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연신내 커피하우스 준비하고 9월 말 10월 초에 여기를 오픈을 했어요. 왜 옮기게 되셨어요? 1년 정도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단골이라는 분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매일 이렇게 찾아주시고 자리가 없고 하면서 제 마음가짐에 거기는 이제 매장이 아니라 제 연습실이고 어떻게 보면 공방이다 그리고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나한테 투자를 해서 크게 차려준다고 해도 나는 그걸 잘할 자신이 없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 단골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내가 옮겨가도 그분들이 충분히 와주실 그런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1년 좀 넘어가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자리를 계속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매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거기가 지금 벌써 10년 전이에요. 네. 15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처음 3개월은 한 120에서 150? 한 자리 4,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명에서 주말에는 10명에서 15명 막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제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들이 지인을 데려오거나 그 지인들이 또 나중에 또 데려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3개월 정도는 한 달에 그래도 한 450에서 500 정도? 그 정도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만 열어서 4,000원짜리 판매해가지고 그 정도 매출이었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 보통 월세의 10배를 하면 안정적인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월세 50만원이었으니까 450에서 500이면 그래서 꽤 운영하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이었다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 부동산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매장을 하나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루잉만 하는 매장이기도 했고 멀지 않은 곳에 매장을 하나 더 해서 직원 친구를 한 명 두고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게 첫 번째 아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꿈이 항상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저는 한 자리에서 70년 동안 커피하는 게 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건물이 아니면 내 자리가 아니면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7년, 17년이야 하겠지만 70년 동안 하려면 쫓겨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부잣집 아들내미도 아니고 뭐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무작정 매매도 가능한 뭐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다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러 다녔고 거의 대부분 자리는 어머니가 많이 부동산을 알아봐 주셨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러 와라 그러면은 가서 제가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 매장은 네. 매매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는 매매를 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커피 시작할 때 아버지한테 PPT로 사업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나 앞으로 커피 할 거야 라고 보여드렸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아니 학교에서 선생이나 하지 왜 힘든 걸 하려고 하냐 네가 무슨 장사냐 그리고 물장사 아무나 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거역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6평짜리 대조동이 시험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도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도 분명히 밀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 금전적인 게 됐든 뭐 응원이 됐든지 간에 해주실 거다 해서 다행히 대조동의 6평짜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 운영이 됐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철면피를 깔고 아빠 나중에 나 결혼할 때 도와줄 돈 있으면 지금 도와줘. 나중에 다 달라고 안 할게 라고 해서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가 만들어 주는 돈, 도와주는 돈이 있으면 그걸 보태서 그걸 계약금 삼아서 내가 그냥 내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 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절대 부잣집이 아니에요. 무리를 해서 집에서 1억 5천 정도를 해주셨어요. 1억 5천을 해주셔서 계속 집을 거의 한 7, 8개월 보러 다녔어요. 체감상 1년 정도 보러 다녔는데, 보러 다니면서 막 뭐 얼마짜리 했는데, 그때는 뭐 제가 매매를 해봤던 적도 없고 뭐 그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겁도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게 금매로 나왔었어요. 금매로 7억에 나왔는데 1억 5천을 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 대출은 보통 80%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운영해왔던 그런 기간이 있기도 했고 은행에서도 잘 풀어주시기도 해가지고 그때 대출을 5억 5천을 더 받아서 여기를 매입을 했죠. 그럼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오시게 된 건데,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좀 더 부담이 있지 않으셨어요? 엄청났죠. 부담감이 진짜 컸어요. 왜냐면 제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어렵게 마련해 주신 그 종잣돈을 내가 날리면 우리 집이 기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담감이 되게 컸고, 그 전에 대조동 6평짜리에서 마음껏 정말 놀이하듯이 즐기는 거랑은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놀듯이 즐기듯이 했던 것을 좋아해 주시는 걸 제가 확인하면서, 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대조동에서 했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어서 저희는 11자 긴 바 테이블이 5m짜리가 있는데, 이게 대조동을 오마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3m 30짜리 바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양쪽으로 제가 혼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고, 처음 오픈할 때 목표 매출을 저는 설정을 했는데, 대조동은 목표 매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니까 이자만 한 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거를 감당하려니까 50만 원 월세를 감당하다가 월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자를 내겠다 해서 매입을 했는데, 200만 원을 내려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이하면 운영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혼자 칠 수 있게끔 해보자 하고 이제 죽을 각오로 이제 시작을 했죠. 대조동에서 투자처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는 방법이세요?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뭐 전공이라든지 원래 하고 있던 일들을 정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진짜 일로서 해보기 전까지는 이걸 평생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돼요. 되는데 그걸 직접 일로서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내가 재미 붙이고 몰입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금전적으로 쫓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이게 생활고거가 됐든 뭐 이런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되면 재미를 금방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 내가 진짜 즐기고만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재미는 100%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학교 일을 하고, 다행히 퇴근 시간이 출퇴근이 정확하니까 가능했던 것도 맞는데,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가고, 진짜 저녁에는 정말 저는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 돼도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음악 들으면서 커피 내리면서, 어차피 집에 가도 내가 커피 내리고 있을 건데 여기에서 그냥 내가 내 공간에서 내가 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축나기는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힘든 줄을 모르고 했거든요. 그렇게 1년 반 했더니 난생 처음 응급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사실 입지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동이고 맞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안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쵸. 어떤 점이에요, 여기를 선택하게 하셨는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제 예산이었어요.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상가나 주택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안 되나 보다. 그냥 매장을 구해서 월세로 이제 임대로 내가 매장을 잘 운영을 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될까? 근데 점점 오늘이 제일 집값이 싼 날인데 매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렇게 나와서 사실 가장 첫 번째는 가격 맞춰서 들어온 거죠. 가격만 맞다고 내가 매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딱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가 나란히 집이 세 칸이 있었어요. 방이 세 칸이 있었고 또 길게 거실이 있었는데 대조동도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조적이나 이런 인테리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다 두들겨 보고 기둥이 중간에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하고 아 여기 원룸으로 틀 수 있네. 오케이 그럼 나 여기 할래. 그래서 1층을 일단은 최대한 방 없이 원룸으로 터서 하고 싶었어요. 단골분들과의 라포 형성이나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호스피탈리티를 그게 진짜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또 마음껏 발휘하려면 모든 분들에게 시선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원룸으로 터지는 게 첫 번째고요. 밖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막 전망이 좋거나 탁 트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를 대나무로 이렇게 다 가린 거였지만 나름 여기가 또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마당이 꽤나 길쭉하게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마당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이 좀 가능한 가격이었고 구조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밖에서 전혀 안 보이잖아요. 처음 오픈할 때 되게 걱정들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 지인분들은 아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28살, 2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패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대조동의 그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서 내가 뭔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목표로 했던 바를 이루면서 내가 위치가 꼭 중요하지 않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고 위치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또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이 마음에 들었고 여기서 내 건물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별로 그렇게 상관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홍보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매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광고 회사에서 전화가 엄청 와요. 바이럴 마케팅 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아 저희가 뭐 블로그 선정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진짜 많이 오는데 아 저는 일단 인위적 게 너무 싫었어요. 누가 봐도 이게 사람 이렇게 써가지고 광고를 태웠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너무 블로그나 광고가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것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제일 좋은 거는 발 있는 말보다 빠른 건 발 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분 한 분의 포커싱을 진짜 딥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할 정도로 대화도 많이 하고 케어해드리기도 하고 신경 써드리기도 하고 커피의 맛에서 좀 더 집중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만족을 최대한 하고 나갈 수 있게 그게 커피 맛이 될 수도 있고 저와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곳에서의 활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의 만족을 채워드리면 분명히 그분이 다른 분에게 이러한 좋았던 경험을 전파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퍼져나가는 게 가장 탄탄한 홍보 효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만약에 대조동에서가 아니라 연신내 매장을 매입을 해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야 될 이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부담되는 순간 아 저는 매출을 찍어야 되거든요. 매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쌓아나가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조동이라는 6평짜리에서 든든한 단골들을 확보를 했고 그분들이 분명히 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커피적으로 좋은 커피를 추구하시면서도 활동이나 경험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픈하기 직전에는 오픈 전 이제 파티를 또 했었어요. 단골분들한테 연락 다 돌려서 오픈 전 파티하니까 마음껏 와서 즐겨주셔라. 핑거푸드랑 음식들 준비하고 와인, 맥주, 음료수 다 준비해서 와서 음악 다 틀고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 다 서 있고 막 이렇게 약간 해외 홈파티 같은 느낌으로 막 마당에 다 앉아 있고 손님들끼리 하고 막 회원권 추첨하고 뭔가 너무 재밌잖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곳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곳을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마케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골분들하고의 깊은 유대감이 여기를 네.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 오픈했을 때 많은 단골분들이 다시 여기를 찾게 되셨나요? 거의 그대로 보셨어요. 멀지 않기도 했고 대부분 거의 와주셔서 지금까지도 와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때 대조동에 조그맣게 하던 열정 가득한 그 공간이 지금도 너무 그립긴 하거든요. 그 기억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여기를 또 찾아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 공간으로 넘어와도 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대한 그 공간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바 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때의 느낌을 최대한 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호스피탈리티 그리고 그때 드렸던 음료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한 잔 한 잔 놓지 않으려고 대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커피 한 잔의 완성도를 절대 늦추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대조동에 6평형 조그마한 데서 하는데 대학생 여성분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오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동네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시면 보통 두세 잔을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오셔가지고 커피 내려드리는데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내리다가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 하고 다시 내릴까 고민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고 죄송한 마음에 말이 더 많아졌어요. 커피 괜찮으시냐부터 해가지고 동네 분이신가 봐요부터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여기 근처 사시나 봐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요 저 멀리서 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시는데 멀리서 오세요? 저 구리에서 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서 일주일에 세 번을 오셔서 진짜 말도 거의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약간 뒤에 등에 땀이 진짜 폭폭처럼 좀 흘렀던 것 같아요. 막 되게 제 기억엔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를 찾아주시는 분이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곳의 느낌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의 커피만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분인데 내가 한 잔 내릴 때랑 백 잔 내릴 때랑 퀄리티를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가짐과 그 노력만큼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바리스타들과도 마찬가지지만 한 잔 한 잔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분히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다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항상 똑같이 여쭤보는 매뉴얼이 커피 농도 괜찮으신지 음료는 드시기 불편하지 않으신지 편하시게 드시고 계시는지를 무조건 꼭 테이블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그렇게 하니까 그때의 느낌을 연장선으로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머릿속에 꽃밭인 사람이라서 저는 ENFP예요. 저 한가하면 힘들어요. 사람하고 말이 없으면 어색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사람이 많으면 좀 힘이 엄청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팁이 있을까요? 팁 있죠. 자기만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놓으면 좋아요. 인사치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인사치레 너무 좋거든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부터 음료는 괜찮으세요부터 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부터 해서 그런 뭔가 케어해주는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매뉴얼을 어느 정도 몇 개 질문을 좀 가지고 적합한 분에게 적합한 케어를 해드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드릴 수 있고 내가 뭔가 끄집어내지 않아도 그냥 편히 이렇게 여쭤볼 수 있고 대답되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도 돼요. 딥한 대화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이런 대화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손님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 아이 성향의 손님들. 네. 그래서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얼굴이 빨개졌던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여성분과 남성분이 오셨는데 남성분이 저희 매장을 좀 몇 번 오셨어가지고 여성분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지인분이랑. 근데 여성분이 화장실을 가셨어요. 근데 남성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대화를 집중하고 계셔서 일부러 말을 안 걸고 있었는데 말을 이렇게 거셔서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 나하고 여기가 단골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눈치 없이 말을 계속 걸었어요. 저도. 더 걸었죠,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약간, 죄송한데 저희 대화 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화 편하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말이 나올 정도였으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이제 가셔서 사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닌데 눈치를 좀 챙겨야 돼요. 뭔가 대화를 했을 때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고 내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아, 네, 감사합니다 임 정도면 사실 더 다가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좀 근데 그건 또 경험을 해봐야 저도 그렇게 얼굴 빨개지는 경험을 했으니까 또 성장을 했겠죠. 그런 경험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골 손님분들도 이제 네. 같이 오고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 매장 매출은 그래서 좀 괜찮으셨어요? 매장 매출을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들어왔어요. 커피를 시작했을 때 각오가 아 내가 반만 내가 벌어먹고 살면 된다. 욕심 안 내고 그냥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그 매출이 이 매장에서는 1,000만 원이었어요. 첫 달에 900만 원 정도 했고 두 번째 달부터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돼서 진짜 그 뒤로 계속 매출이 쭉쭉쭉 계속 올랐죠. 내려가진 않더라고. 사실 처음 여기 매장 오픈할 때 흔히 말하는 영끌을 했잖아요. 영끌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할 돈도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그냥 95%는 시공까지 직접 다 했고 아버지랑 둘이 그렇게 4개월 반 동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하는데 통장 잔고가 진짜 2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로 재료 어떻게 사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막 부모님, 지인분들 막 이렇게 친구도 친한 친구도 오니까 이렇게 막 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들어왔던 돈이 한 3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죽으라는 법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열심히 이렇게 굴렸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감사했고 정말 큰 힘 됐던. 저는 그래서 무조건 어디 오픈한다? 친하다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돈으로. 셀프 인테리어 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셀프로 할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했어요. 대조동도 100% 다 셀프로 했거든요. 타일부터 해서 테이블 만들 지금 앉아계신 테이블도 다 나무 사다가 직접 만든 거예요. 테이블도 막 3m짜리 5m짜리 만들려면 막 몇백만 원씩 해요. 원목을 만들려면. 근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된다고 직접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여행 다니면서 제가 좋아했던 것들 저는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여행 갔을 때 아 이런 데에서 커피 마시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가정집 같은 곳도 많은데 좋았던 데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괴테가 실제 사셨던 집인데 그 집이 너무 예쁘고 느낌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공간을 되게 많이 떠올렸고 그 다음이 이제 성당이긴 했는데 사실 이곳도 성당의 모티브가 되게 많이 되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직접 또 했던 것 같아요. 4개월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자를 내면서 하는 게 더 손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4개월 반 동안 할 줄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정말 구석구석 어느 하나 진짜 여기 구석 저 콘센트 다는 것도 전기까지 다 직접 했기 때문에 콘센트 다는 것도 보면 어떻게 달았는지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억들이 또 토대가 돼서 이곳에만 있어도 제가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힐링이 되고 제 스스로 만족감이 되게 높은 공간이었고 머릿속으로 그린 대로 딱 나와줬어요. 돈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때 자재비랑 뭐 기타 뭐 이제 바닥이나 타일 같은 거는 맡겼어요. 바닥도 이제 칠은 직접 다 했고 시공만 맡겼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5천만 원대 정도 들었어요. 5천에서 5,500 사이 정도 든 것 같은데 여기가 실내는 23평 전체는 47평이에요. 어지간한 건 다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밖에 대나무 박은 것도 다 직접 다 뚜라우도 다 박고 테이블 만들고 칠 직접 다 하고 그리고 창문도 그려가지고 이제 공방 가서 이런 느낌의 창문 좀 창틀 만드는 데 가가지고 이런 느낌의 창문 좀 만들어주세요. 시공이랑 칠은 다 직접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만 와서 칠이랑 시공은 다 직접 했어요. 직접 맡겼으면 한 1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를 직접 맡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한 15%에서 많으면 20%까지 책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더 많은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다가 뭐 인건비 더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은 최소 1억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머릿속에 이런 매장에 대한 구상이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이에다가 진짜 많이 그려봐요. 그리고 치수를 여기 정확하게 재서 그 치수만큼을 딱 그려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최소 1m 필요하다. 뭐 바는 1m 폭이 됐으면 좋겠다. 또 길이감 보고 그다음에 어느 그거를 진짜 여러 장을 그려 보고 그다음에 매장에 와서 근데 그 그려 보는 걸 이 공간에 의자를 하나 놔두고 앉아서 이렇게 멍때리면서 이렇게 내가 돌아다닌다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은 한번 그려 보고
그려보고 또 집에 가서도 계속 그려보고 의자 몇 개 들어갈지 한번 놔보고 그리고 머신이랑 뭐 그라인더 이런 거 어떻게 놓을지 또 다 그려보고 나서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때는 현장에 와서 바닥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매직으로라도 조금씩 그어가지고 공간감을 좀 봐야 돼요. 부피감과 공간감을 봐서 생각한 것처럼 되겠다? 안 되겠다를 확실하게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공사하면서 점점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그리는 그림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일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만약에 일을 하면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이런 걸 왜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 타일을 까는데도 가운데로 약간 경사지게 V자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다 안 해요? 라고 했는데 다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의도함과 전반적인 그림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게 확실하고 그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다못해 뭐 조금씩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건 창문을 원래는 위에 쪽이 이렇게 열리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달기도 힘들고 뭐 벌레나 이런 게 더 잘 들어오고 비 왔을 때 더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래가 열리게 이렇게 바꾼 것처럼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좀 유들있게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머릿속에 그런 게 지금 구상이 안 돼 있는데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셀프 네. 인테리어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인테리어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좀 어떻게 보면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카페 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5천만 원, 1억 진짜 우습거든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구상도 없이 그냥 뭐 카페 뭐 해서 내 커피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너무 위험해요. 그럼 카페 창업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고민 더 하고 핀터레스트를 찾든 구글링을 하든 해서 사진이든 뭐가 됐든 다른 차라리 따라서라도 만드는 게 나아요. 따라서 만들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가 그려놓고 하셔야지 그냥 뭐 맡겨가지고 좋은 시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그 공간을 내가 가지고 있을 사람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없다? 그거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막 셀프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네.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막막하다. 막막해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 거 찾아보고 내가 진짜 도저히 못하겠는 거는 하면은 내가 망칠 것 같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면 어떻게든 해요. 그래서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전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타일 같은 거나 이런 바닥 시공은 맡기면 좋아요. 그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걸 수 있는데 망쳐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외에는 뭐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거는 내가 공수를 들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너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픈할 때만 해도 유튜브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전 그래서 책 사서 막 찾아서 보고 했거든요. 재료나 자재 이런 것도 발품을 파셔야 돼요.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비교 견적 다 받아보고 제가 27살 때 막 알아보고 다니고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또 싸게 해달라고 뭐 어린애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신경 써서 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린 나이가 또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선생님 저거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던 MVP였는데 너무 막막하신 분들은 사실 한 가지 팁을 또 드리면 반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셀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쿠파울 매장은 반셀프로 했거든요. 주변의 지인분 중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을 인건비를 드리고 소장님 같은 분 한 분 두고 그분한테 뭐 타일공 소개해달라 그리고 같이 감리 좀 봐달라 해서 나오시는 날 인건비를 좀 책정해 드리고 그렇게 공사할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가 공간을 어떻게 꾸릴지는 내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을 만약에 구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계속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테리어 물론 너무너무 신경 써서 해주시는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바리스타로서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스타에게 최적화된 환경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하고 내가 오래 있을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어떻게 할지 찾아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업자도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알아보고 셀렉을 해와고 컨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편이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어떤 매장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 그 구상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행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어느 공간이 됐든 그 공간에서 제가 아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곳 혹은 여기서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공간을 모티브로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성당이나 이런 교회 이런 종교 시설 될 수도 있겠고 음악당이 될 수도 있겠고 여행 갔을 때 뭐 야외 테라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모티브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너무 좋아요. 대부분은 이런 고민 자체를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공간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을 하기 위해 공간을 찾지 않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너무나도 부자거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에 맞는 공간을 구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구체화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오픈하시기 전이라고 하면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평소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서 오는 그런 영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직 고민을 덜 하신 거다. 고민을 더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YM을 보면서 느낀 게 브랜딩하고도 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브랜딩이 또 카페 창업에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엄청 중요하죠. 요새는 브랜딩이라는 게 거의 필수처럼 이렇게 따라 붙는데 근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브랜딩? 예쁘게 꾸미는 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브랜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브랜딩을 디자인이라고 혼용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반 그리고 그런 매뉴얼화하는 걸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비단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춰야 될 애티튜드, 내가 만들어야 될 커피 이런 방향성마저도 다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브랜딩을 해주시는 그런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하면 너무 좋겠죠. 저도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매장을 여기로 옮기고 나서 연신내를 옮기고 나서 1년 정도 됐을 때 목표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이뤘고 이루다 보니까 제가 직원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직원 채용을 하려면 제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브랜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YM이라는 곳이 처음 오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브랜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었어요. 다 한 100가지 정도를 적어서 그걸 분류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만약에 오픈하시기 전이라고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해서 쭉 적어보시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되겠고 뭐 커피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뭐 무슨 커피 이렇게 되어있으면 어떤 커피를 하고 싶은지 또 카테고리가 나올 거고 컬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니까 이 공간이 확실히 저희는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공간이었더라고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추리게 됐어요. 커피에 신경 쓰기 때문에 커피에 전문적인 이곳을 되게 따뜻하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오늘 진짜 좀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날이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괜찮아지고 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테리어 톤도 그렇고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이러한 전문적인 커피와 그런 따뜻한 관계 그리고 분위기 속에서 이곳에서 커피를 즐겼을 때 특별함을 느낀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에 대한 그래서 특별함이라는 세 번째 키워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커피를 하면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커피로서 특별한 경험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커피로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로 만드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뭐 이벤트를 만들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단순히 예쁜 디자인 로고가 나오는 게 전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기준을 삼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디자인 안 나와도 괜찮아요. 로고도 없어도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내용과 어떤 커피로서 이것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브랜딩이에요. 그렇게 그 명확성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잘 되면 돈 모아서 또 디자이너분을 섭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점점 디벨롭 해 나가는 게 방법일 수 있겠죠. 혼자서 그때는 혼자서 일하시다가 이제 네. 직원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그 기점? 예를 들어서 뭐 네.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규모가 네. 될 수도 있잖아요. 혼자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가 한 1년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채용을 결심을 했고 처음에는 오픈서 마감까지 혼자 하다가 여기를 1시에 오픈했거든요. 그때는 지금 11시 반인데 1시에 오픈하고 11시 반까지 혼자 해요. 12시쯤 마감이 끝나면 로스팅을 하러 또 대조동을 또 로스팅하는 공간을 썼어요. 대조동을 또 로스팅하러 가요. 로스팅을 하면 보통 250g짜리 디스커버리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15패치 정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아침에 한 5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해 뜨는 걸 보면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해 뜨는 걸 보면서 자요. 그렇게 12시까지 자고 준비해서 또 1시에 와서 오픈하고 그 생활을 한 6개월을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파트타이머도 구하고 로스터기도 큰 걸 샀어요. 이제 중고로 5kg짜리 후지로 지금도 쓰고 있는 그 로스터기를 사서 일주일에 한 번만 로스팅하면 되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니까 이제 파트타이머를 주중 마감 파트타이머를 한 명 구했다가 두 명 구했다가 그게 이제 겹치지 않게 구했다가 이제 주말 파트타이머를 또 한 명 구했다가 주말 마감 파트타이머까지 구했다가 이렇게 네 명을 이렇게 했는데 썼는데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같이 해줄 상시로 같이 있어줄 친구가 있으면 팀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점이 됐을 때쯤이 여기 매장을 오픈하고 딱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혼자서 할 때 한 1800 정도. 그 정도 매출이 되니까 물론 최고 매출이 그 정도였고 보통 한 1600에서 18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직원 월급을 한 명 직원 월급을 줘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그 영혼 갈아 넣어가면서 나를 갈아 넣어가면서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직원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규모가 크다고 하면. 근데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도 더 많아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싶다고 하면 나의 고생은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 자금이 넉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막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서 뭐 이자도 잘 갚고 네. 이제 뭐 원금도 갚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원금도 맞아요. 원금도 좀 갚았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지나시면서 매매한 네. 게 조금 순기능이었을까요? 대부분 월세로 네.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 얘기를 뭐 친구들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뭔가 지인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신의 한 수였다. 일단 그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산 것도 맞고 근데 부동산은 여기가 서울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은 사면 어지간하면 계속 올라요. 지금의 YM이 있기까지는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여기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성장을 못했을 거예요. 이 단기간, 이 기간 동안에 절대 성장을 못했을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이 그때 제가 7억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점점 부동산이 오르면서 거의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되다 보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는 거죠. 그때는 풀대출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풀대출이 아니고 더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니까 안정적이고 대출을 더 받아서 무언가를 더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오른 만큼 또 빼서 구파발 매장을 차리고 그리고 구파발 매장이 또 돌아가면서 같이 수입이 생기고 또 힘이 되면서 또 여기에서 또 더 오른 만큼 해서 이제 대출을 더 받아서 파주에 땅을 매입을 하고 파주 매입을 하고 또 그 건물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또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올린 다음에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다시 파주의 땅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또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부동산 가치로만 보면은 양쪽 합치고 매장들을 합치면은 거의 30억 정도 가까이 되죠.
구파발 지금 하고 있는 매장도 맴 아니요 거기는 월세예요. 네, 거의 월세입니다. 거기는 이제 상가라서 네,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네, 거기 주인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매입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 비싸요. 매입을 하면 이제 차라리 다른 이런 비슷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냥 결국에는 1억 5천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매장을 차리면 1억 금방 써요. 네. 1억 정도는 거의 그냥 들어가요.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이상 쓸 의향이 있고 그런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매입하는 것도 좀 알아보시면 돼요. 꼭 번화가 아니어도 되고 꼭 좋은 동네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대신에 투자의 목적을 준다고 하면 이제 동네도 좀 보긴 해야겠지만 내가 한 자리에서 오래 할 목적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현금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의 흐름이. 그래서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그로써 우리가 이자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쟁이다, 회사를 다니는 월급쟁이다 하면 사실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내 월급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버리면 그걸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면 어쨌든 매출을 더 늘리면 되고 그 매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월세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월세를 낼 의향이 있다? 그럼 그 월세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 있었잖아요. 1억 5천을 제가 80%를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100%로 놓고 봤을 때는 7억 5천이에요. 법무사 비용 나가고 세금 나가고 하면 그거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7억짜리를 이제 사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7억짜리가 나와서 매입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받았을 때 3% 후반대였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이 자리를 월세로 내가 받아도 200만 원 가까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 매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금만 계산을 해보고 발품을 팔면 분명히 기회가 좀 옵니다.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매입을 하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 빼박 그냥 해야 돼.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건 한 배를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치고 힘들 때 약간의 그 동력이 되기도 해요. 구파발 매장은 그러면 어떻게 오픈하게 되신 거예요? 구파발 매장은 사실 이제 연신내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너무 잘 됐죠, 여기가. 그래서 매출도 계속 오르고 다음 매장을 계획한 상태에서 직원분들을 더 채용하고 했는데 원래는 중심으로 이제 진출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광화문과 성수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성수를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쌌거든요. 친구 어머니가 구파발에 자리가 났는데 너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불러주셔서 갔는데 매장이 되게 넓은 거예요. 되게 넓고 기둥이 가운데 한 네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저거 이렇게 기둥 많은 데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성당처럼 하면 되겠다. 아까 그냥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성당을 너무 좋아하고 여행 가서 쉬는 곳이 항상 유럽 여행 가면 쉬는 곳이 항상 성당이었고 성당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장을 잘 이렇게 내려놓고 처퍼덕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하는 그거를 근데 항상 거기서 여기 왜 커피를 마실 수 없을까? 커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를 맨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봤을 때 기둥이 이렇게 길게 쭉 뻗어 나가 있는 공간을 봤을 때 장을 잘 놓고 논다며 하면 성당의 느낌을 낼 수 있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났지만 그냥 막연히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약을 바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파발과 연신내에서 좀 더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매장을 좀 진출하는 의미로 가져가 보자. 위치가 절대 거기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때도 좀 자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함도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근데 좀 당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부딪혀서 내가 만들 거다라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표님 머릿속에 네. 그 어떤 구상이 다 성당에 대한 구상이 다 있고 네. 이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이게 될까? 막 이렇게 자신 없게 했으면 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등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이게 괜찮나? 아니면 이 구조가 괜찮을까? 사실 저도 그거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면 너무 성당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여기 신성모동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들을까도 걱정을 했었고, 아니 뭐 이런 데에서 커피를 어떻게 마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장의자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행 중에 느꼈던 위안과 위로, 그리고 쉼이 되는 거를 커피로서 일상생활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신의 커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저희 브랜딩에 또 아주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꿈꿔오고 상상하고 이러다가 공간을 봤는데 딱 그게 떠올라서 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컨셉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커피하우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2호점을 좀 고민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직원분이 두 분, 그리고 파트분이 두 분 있었고, 매출이 2,400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높은데, 그 정도가 돼서 내가 구파월 매장의 월세를, 거기에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도 제가 대출받은 것과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판단했을 때 확장을 했어요. 여기 들어오고 2년 반. 에스프레소 룸도 네.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반 셀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인테리어 업체는 끼지 않고 직접 한 게 한 30% 정도 됐고, 이제 창틀 같은 거 직접 다 칠하고 시공 다 직접 했지만, 목수분들 섭외하고 의자나 장의자 같은 건 다 맞춤 제작으로 맞추고, 뭐 수도 설비하시는 분 따로 부르고 전기 하시는 분 따로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두 달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 셀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이제 제가 감리 보듯이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이제 공간도 중요하지만 커피 맛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커피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좀 조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오픈을 앞두고 상담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이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커피를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모든 강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브랜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취향을 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 취향이 너무 매니악해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내 커피를 제일 오래 마시고 제일 많이 마실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어떻게 좋아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커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는 아까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너무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커피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하기 위해 사실 유럽으로 떠났던 게 그 첫 번째 프로젝트였거든요. 전 그걸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꾸 유럽식 커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일본식 커피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배전도가 있고 좀 다크하면서 단맛이 되게 좋고 산미는 좀 되게 부드러운, 그래야만 좀 매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커피 내가 제일 많이 맛봐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마셔야 되는 커피잖아요. 그리고 내가 즐기지 못하는 커피를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호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 기호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거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많이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막 다크한 거 좋았다가 좀 커피 공부하고 큐레이더 이렇게 공부하고 하니까 좀 산미 있는 거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산미 있는 걸로 갔다가 다시 좀 다크한 걸로 왔다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 경험을 보면서 진짜 하나만 정하면 어떤 커피를 마실까라는 고민이 좀 돼야 될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났던 게 유럽 이제 프로젝트를 떠났던 거고, 그렇게 맛을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맛에 조금 더 둔감하고 신맛에 조금 더 예민하구나 라는 결론을 얻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커피, 단맛이 좋고 바디가 좋은 산미가 부드러운 커피를 해도 되는 당위성을 찾고자 좀 갔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커피를 해도 되겠구나, 자신 있게 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모험이나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충분히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고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마셔보면서 센서리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터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교육에만 집중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게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스타일을 너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스타일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좋지만 그 스타일을 토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창업하시려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노후 준비를 하시거나 고정적인 수입을 갖기 위해서 네.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쵸, 보니까 그쵸.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됐고 공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데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 이분들은 카페 창업해도 될까요? 아,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커피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 매니저를 한 명 두고 나도 스스로 배워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뭔가 준비가 됐다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더 많이 경험해야죠. 그리고 내가 교육도 받아볼 수도 있겠고 뭐 해외 나가서 커피들 경험 많은 커피를 경험해 볼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만 해도 카페가 10만 개가 넘는데 그 카페 중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내가 경험했을 때 아 여기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종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 아 빨리 오픈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빨리 오픈해서 빨리 해서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고민과 준비.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 그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오픈을 아 아니야 난 더 연습해야 돼.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좀 생겼고 좀 마음이 잡혔다, 오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하면 오픈을 하셔도 돼요. 반대로 커피는 네. 완전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커피에 대해서 진짜 빠삭하게 전문 지식이 있으신 네. 분인데 아 내가 카페... 공간에 대한 센스가 없거나 맞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카페 처음 해도 될지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사실 카페라는 공간은 저는 문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피만 맛있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만 좋다고 해서 거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곳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으로 오픈을 한다고 하면 둘 다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공간이고 특히 거기에다가 플러스 호스피탈리티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박자가 어우러져야 정말 좋은 공간이고 또 오고 싶은 공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커피는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공간에 대한 센스가 없다. 아, 그런 분들은 모방하세요. 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내가 좋았던 공간, 그리고 내가 따라하고 싶은 공간, 내가 되고 싶은 공간을 어느 정도 따라하세요. 그걸 뭐 찾아가서 제가 이런 느낌을 좀 차용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좋고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저희 매장일 수도 있고 다른 매장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내가 일했을 때 편한 느낌을 좀 같이 녹여내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웨이가 됐든 아니면 그런 구조가 됐든 이런 거는 많이 보고 사실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성당을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센스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좋았던 공간을 떠올리면서 어느 정도는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면 또 이제 많이 찾아봐야겠죠. 많이 찾아봐서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면 또 공통점들이 나와요. 내가 이런 공간들을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이런 공간들의 공통점이 뭐네? 이런 공간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으니까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내가 이런 이런 느낌들은 꼭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답이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풀어나가 보는 걸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럼 YM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YM의 공통점은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좀 위안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님이 무조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는 이런 데가 있어요. 아, 의자가 너무 편하면 오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 아니 오래 안 있어서 손님들이 없이 텅텅 비어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내가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자도 진짜 많이 신경 써서 하기도 하고 구파발은 이제 장의자긴 하지만 그것도 다 앉아보고 제일 편한 걸로 맞춘 거예요. 전 또 방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방석 없이 앉았을 때 편안한 공간 이 공간에 좀 오래 있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공간 그리고 나만 알고 싶 그래야만 약간 나만 알고 싶은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의 공통점은 왔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뭐 따뜻해지고 그걸로써 일상생활 좀 크게 접근하면 위로 그리고 환기 이런 게 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공간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밖에 외부 환경하고 완전 차단돼 있거든요. 저희 매장 양쪽 다. 근데 구파월 매장도 전창이 다 엄청 컸어요. 근데 그거를 창살로 다 가린 이유가 뭔가 외부와의 어느 정도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밖에서 안에 봤을 때도 뭔가 동물원 같은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안에서 앉아서 밖에 봤을 때도 개방감이 있는 건 좋지만 뭔가 안정감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차단은 하되 개방감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뭔가 숨어서 내가 밖에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YM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편안함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 편안함이 환대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호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겨주는 거. 반겨주는 거. 네. 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호스피탈리티는 막연하게 내가 막 다 퍼주고 막 이렇게 다 맞춰주는 게 호스피탈리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호스피탈리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여기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끼는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줌으로써 내가 환영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뭐 서비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내가 해줘야 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거가 저는 호스피탈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라는 곳이 참 호스피탈리티가 요새 좀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 대두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공간은 맞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어서 쉽지 않은 공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진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진상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써도 되나? 라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까다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해드려도 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해드려도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쌀쌀맞게 나한테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셔도 그 안에서는 당연히 해드려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쌀쌀맞고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나도 뭔가 해드려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드리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카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을 또 어떻게 잡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기준을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 혹은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연인이 왔을 때 그들이 나에게 요구를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해줄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든 손님한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좀 고민이 돼요.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돼요. 근데 내 친구가 와서 이걸 해달라고 했어? 고민도 안 하고 해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약간 그런 기준으로 좀 잡아보시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그렇게 까다로운 손님들은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성격 자체가 그러시거나 말투 자체가 그러신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어딜 가도 사실 똑같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자연스러움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딜 가도 어떻게 보면 환영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똑같이 대해드리고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품었을 때 그분들은 되게 많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감동을 하시면 그분들은 다른 카페를 못 가세요. 그래서 계속 여기로 오시고 정말 자주 와주시고 또 좋다고 해주시고 또 장점은 그런 분들일수록 친해지고 라포 형성이 되면 유대감이 쌓이면 내가 편해져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도 비슷하게 대답을 해드려도 친해진 상태에서는 전혀 불편하게 생각 안 해요.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대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겠어요 천천히 해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순기능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는 CS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이제 호스피탈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CS 매뉴얼인데 CS 매뉴얼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하면 진짜 책 한 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가 이제 새로 신입 바리스타 분이 들어오면 3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제 브랜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CS 매뉴얼, 그 다음에 커피 추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는데 첫날에는 브랜딩과 이제 C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매뉴얼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로서 손님을 응대해 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손님이 뭔가를 요청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아니면 기다려주세요란 말을 안 써요. 물론 무의식적에 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 쓰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문할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좀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주문 금방 도와드릴게요 하고 하던 일을 마치고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주문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왜냐면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잠시만요 라고 얘기하면 하고자 하는 행동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부터 제가 가는 순간까지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뚝 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요청한 요구를 이해했구나 알아들었구나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로써 오는 안정감 그리고 뭔가 그거를 뚝 끊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 안에서 가져가는 그런 응대를 저희는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와드릴게요 라는 게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맞아? 라고 하시는 근데 그거는 단어의 차이인 거지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주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좀 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효과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손님이 뭔가를 요청하시거나 주문을 받거나 할 때 저희는 무조건 그 말을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저한테 주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 주시겠어요?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 커피 농도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는 강하게 하나는 연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는 강하게 하나는 연하게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문한 거를 확인받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안정감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아이스 라떼 한 잔 주세요. 네. 준비해드릴까요? 네. 네, 준비해드릴게요. 이러고 가요. 그럼 주문이 맞게 들어간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확인을 받음으로써의 안정감과 또 한 가지는 이 커피가 조금 진한데 조금 연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되게 그 다른 바리스타 친구들은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해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좀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것보다는 딱 말씀하시면 커피 농도 커피가 좀 진한데 커피 좀 연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커피가 좀 연하세요? 좀 더 진하게 해드릴까요? 앞에 말을 따라하면서 뭐라고 말할지 생각을 할 그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훨씬 전문적이어 보이고 훨씬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앵무새학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손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라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이러한 결로서 우리가 응대를 한다.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이해하면 너희들도 같이 같은 결로서 다가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토시 하나까지도 조금 건드리는 좀 깐깐한 곳인데 예를 들어서 구파의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제를 먼저 받아요. 근데 여기는 후결제인데 결제를 먼저 받으면 자리에 준비해드릴게요는 당신이 앉은 곳을 내가 확인하고 부재중이어도 놓고 오겠다의 느낌이 좀 뉘앙스가 있고 자리로 준비해드릴게요는 내가 당신이 앉은 자리로 쫓아가겠다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이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결로서는 자리에보다는 자리로 준비해드릴게요가 훨씬 부드럽고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토시 또 한 가지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어서 오세요로 인사 안 해요. 누가 봐도 카페는 상업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즐거워서 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해도 이곳은 누가 봐도 상업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서 오세요 이거 하고 저희는 무조건 안녕하세요로만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는 보통 누구하고 마주해서 진짜 인사를 할 때 혹은 아는 분이 왔을 때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을 때 훨씬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기에 안녕하세요로 인사해주는 곳이라는 뭐 후기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호스피탈리티라는 거는 내가 고객을 환대하는데 반대로 내가 일하고 내가 쓰는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능률적으로 일하는 효과가 또 있어요. 뭐냐면
같은 단어와 어절을 얘기하더라도 똑같이 다섯 단어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고 나도 전문적이어 보이는 그런 워딩을 하고 응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따뜻했고 나의 스타일에 잘 맞는다라는 걸 평소에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두 줄씩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쌓이면 CS 매뉴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이야기 된 것 같은데 네. 혹시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마디?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응원해 드리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고민을 하는 만큼 그 노력한 만큼 알아본 만큼 그 공간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공간 그리고 내가 아끼는 공간 그리고 내가 아끼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고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 중심에는 본인 스스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취향을 바탕으로 지극히 내 개인적인 취향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걸 저 사람이 좋아하게 어떻게 제공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오히려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